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전 대표를 비판한 정치인들에게 집단 항의 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자 테러인데요. 다른 당은 물론 같은 민주당 의원들까지 피해를 호소하자 문전 대표가 직접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지지자들이 무차별적인 문자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에 문전 대표도 책임이 있다. 친문 비선 라인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이란 겁니다.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 욕설과 압박을 가하는 문자 폭탄과 사이버 테러, 후원금으로 18원을 보내는 행태는 비난받아야 합니다. 또 같은 민주당 내 비판 세력들까지 공격하고 있다면서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친문 패권주의부터 청산하라고 꼬집었습니다. 개헌 보고서 문제로 문전 대표 측을 비판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문자 공격을 받은 걸로 알려지자 당내 대선 주자들까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고 때리면 안 된다면서 당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공개된 국회의장 비서에 문전 대표 지지 문자 메시지를 거론하며 사당화, 패권주의에 대한 염려가 더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 전 대표는 생각과 판단이 달라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